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수요일이죠. 종목 상담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질문 주셨어요. 하나. 하나를 31,900원에 사셨다. 31,9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매수가인 건이죠. 언제 사셨습니까? 하나 잠깐 위에 있는데 언제 샀는지는 안 적어주셨네. 언제 샀는지 매수 단가 비중 올려주세요. 최근에 샀다. 최근 산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솔방울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유인숙님도 반갑고요. 셀제 9만원. 셀제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셀틴은 삼행제 해야 되니까 그때 할게요. 나가지 마세요. 합니다. 자,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60일도 못 돌려내면 안 돼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0일 밑에서 산 것 같은데 요즘이라니까 31,900원이니까 그죠? 20일 밑에 처져가 있는데 사면 안 된다. 언제 해야 된다?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야 돼요. 자,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내지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정배열로 돌아가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이제 돌아서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조금 빨리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보십시오. 트렌드 다 돌려내고 정석적인 종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런 거 적어도 3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평선 다 돌려낸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평선 다 돌려낸 이런 시점 이후에 사라고 합니다. 닥터K가. 그죠? 다르죠? 솔방울님은 여기 밑에 쳐져 있는데 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니까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추세는 돌파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추세대로 움직이는 게 7, 80% 이상입니다. 근데 돌파한다는 거는 뭔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돌아설 만한 좋은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산분리, 카카오뱅크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중국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관 외국인들은 몰랐을까요? 미리 아니까 기관들 사모으고 외국인 사모으는 거 보고 기관 외국인 쓸어 담는 거 보고 닥터케이 접근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우상향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가 여부, 그리고 지금 살려는 것이 적절한 이평선과 인접한 살만한 가격인가를 잘 판단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를 다 하겠어요. 여기는 이평선 아직까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위치에서 샀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을 몰랐는지는 몰라도 기본을 어긴 겁니다. 매도해야 될 타이밍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본전 내지는 지금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이평선을 이거 다 뛰어넘으면 홀딩 가능할 수 있으나 내일이라도 쳐져버리면 빨리 끊고 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이평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외국계 매도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이 찔끔찔끔 사주고 있으나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락 추세 끝내주게 가고 있는 거예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도 여기 쳐졌어. 이평선 밑에 있어. 여기까지도 쳐질 수 있습니다. 꼭 간다는 건 아니지만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인정할 만 하실 거예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평선도 깨고 내려왔는데 샀다. 잘못됐다. 강하게 이평선 여기 위에 32,000원 위로 못 뚫고 넘어가면 밑으로 하락 깨지면 3만원 깨지면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 내지는 여기를 깨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카페24 카페24는 여기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질문했는데 좀 더 기다리자 했는데 오늘 상승은 좀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16만원대 샀으니까
여기네, 그죠? 자, 언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왜 자꾸 언제 샀는지 물어보는가 하면요. 언제 샀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다르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볼게요. 그냥 땅굴 판다 그랬죠? 언제 매수했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자, 유경님이 신라젠 투자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요. 닥터K 방송 아마 좀 많이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매수매도 중장기 내지는 수익 중이라도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라젠 12,000원으로 12,500원에 샀었다. 신라젠 일부 매도 후에 안트라젠 아까 했던 거 들어갔다. 자, 나중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 24 언제 샀는지 빨리 남겨보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하면서 나중에 한딱 옆으로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카페 24 관심 있어요. 관심 있고 이렇게 강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끝내주기 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갑자기 좀 처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60일과 20일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해도 15만 7천원, 여기 권역은 본인 산 매수 권역, 매수가 권천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넥라인인데 추세가 완전 무너지고 나면 반등해도 다시 대밀린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 종목도 추세 좋게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계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좀 팔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20일 인근 가면 헤딩할 거거든요. 밀 여기서 그러면 끊어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아쉽다 하시면 절반 정도 끊어내고 밀릴 때, 여기 20일에서 밀릴 때 적당히 눌림목 주고, 눌림목은 아니죠, 조정을 적당히 보고 다시 반등 강하게 하면 좀더 홀딩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밀려버리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적당히 끊어 나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여기 14만원대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낫다.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이슨님 무료 채팅방 공부 열심히 하고 방송 참여 열심히 하시는 분 선별해서 합니다. 다른 방처럼 오히려 들어오라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주식 기초 강의 제가 144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공부 안 하셨으면 공부 좀 해보시고 공부한 흔적을 남겨주셔야 제가 초대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서로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시너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가 이제 조금 턴할 수도 있는 이제 모양을 거의 만들어 놨어요. 저점을 3중 바닥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트렌드로 갈수 있는데 여기만 뛰어넘으면 이제 추세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32,000원에 들어갔다. 32,000원이면 언제 들어갔어요? 32,000원 언제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최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방울님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여기 돌파하고 눌림목 주는 정도가 더 좋습니다. 아니면 돌파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 기아차는 아까보다 하나보다는 그래도 좀 용이날 만해요. 왜냐면 이제 거의 다 돌려내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이 낫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지막 저항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이왕이면 1등 하자는 겁니다. 기아차가 1등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대차 이런 게더 우량주입니다. 그죠? 1등은, 물론 추세는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전더 선호합니다. 왜? 1등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아차 이제 매수가 비슷하니까, 이거 돌려낼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려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도 할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31,000원을 안 깬다면 반등 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000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넣고 눌릴 때 적당히 눌리고 강하게 33,000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 돌아내는 거기 때문에 34,000원까지도 목표치 열려 있다. 외국계가 좀 들어오네요, 그죠? 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계가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옵니다. 현대차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보세요. 많이 들어왔죠? 최근에 외국계 좀 들어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동차가 업종별로 봤을 때좀 메리트 있다. 좀 저점 부위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섹터는, 조선주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자, 조선주가 지금 돌려내고 있어요. 바톤 터치 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필두로 한,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주들도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차 그렇게 설명드렸고, SB, 인베스트먼트. SB 인베스트먼트는, 그걸 안 적어주시니까 일단 패스고, 아까 설명, 아, 저 뭐야 했으니까, NG캠 생명과학, 5610원. 그래서 좀 지금 유경님이 남겨주시는데 제가 또 이거 디스 당할 수도 있는데 상한가매도 저지하려고 그죠? 막 그런 거 있죠.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내 종목의 추세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매도 시그널 나왔는지 안 나왔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거 잘 살펴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해보도록 하죠. 엔지캠 생명과학 5천 잠깐만 이거 56,100원이란 거예요? 이 엔지캠 생명과학 맞죠? 공 하나 뺀것 같은데, 맞죠? 자, 56,100원이면 이건 잘 사셨네.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상승 추세 다시 복귀했어요. 그죠? 여기 하락 추세, 무너졌던 하락 추세, 어떻게 무너졌다? 여기를 쭉 유지해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무너지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추세선 여기 가면 밀려요. 밀렸죠? 돌파했습니다. 돌파. 돌파하고 20일 지금 20일 지지 잘하면서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보실래요? 20일 안 깨고 돌파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여기까지. 이게 그거하고 비슷하네. 뭡니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네. 그죠? 자, 그래서 밑으로 세게 안 밀리고 다시 반등 성공했기 때문에 추세 이제 돌려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양호하고요.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드리느냐? 9만원을 안 깨야 돼요. 9만원을 안 깨고, 눌림목 적당히, 이런 식으로 적당히 주고 가면 재상승 가능한데, 단기 목표치는 여기 보입니다. 10만 8천원. 그리고 여기 위에 11만 한 5천원권이 목표치로 보이는데, 한 번에 가기보다는
늘려주고 또갈 가능성 높아요. 지금 스트레이트로 한 4, 5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눌리는 거 그냥 지켜보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일선 깨는 큰 음봉.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좀 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다 던지란 말이 아니라 5일선 깨는, 5일선 안 깨고 오늘처럼 이렇게 가면 상관없어요. 홀딩입니다. 무슨 시그널? 5일선 깨는 큰 음봉 떨어지고 하면 절반 이상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이 종목 굳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 추세 괜찮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요. 괜찮아요. 기간의 매수세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보이시죠? 팔았던 거 절반을 9만원 초반에 9만 한 1, 2천원에 다시 눌림목 적당히 주고 양봉 쓸 때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산 게 9만 8천원 이상 정도에서 또 푸른 음봉 떨어지면 또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눌림목 주면 또 매수. 야, 말은 쉽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합니다. 밤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하면서 해외 선물 분봉 매매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잘하는 매매 된다. 그것이 좀 어렵다 하시면 월성 깨는 음봉 떨어지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중간 사고 팔고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들고 가다가 추세 꺾인다 싶으시면 던지면 됩니다. 추세 꺾인다는 건 이런 모양입니다. 추세가 잘 안 꺾일 거야. 아마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위로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 들어오시면 나중에 또 문의하십시오.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은요, 하이닉스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공님은 채팅방 회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름대로 열공.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댓글 어떻게 다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이것이 중요하군요. 양봉 3개 이후에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런 타이밍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놓습니다.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대해야죠. 자, 하이닉스 여러가지 아침에 채팅방에서 뉴스도 나온 것도 보고 했지만 제가 뉴스 날렸죠.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 지나간 데 만에 한 그 뉴스가 한 보름 전인가 떠더니 이제 또 좋다고 또 뜹니다. 여러분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모든 게 차트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뉴스에 암만 좋은 이야기 나와봤자, 자, 뭡니까? 녹십자 셀캠입니까? 녹십자 랩셀인 것 같네요. 그죠? 임상실험 성공해놔놓고 그 다음날 개패디습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녹십자 랩셀 랩이라고 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 21% 가고 그 다음날 6% 밀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이었어요. 방송 들은 분 계실 겁니다. 모양이 그런 거거든요. 이 21% 갔으면 위로 쭉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바로 때려버렸어요. 누가 가지 말한 겁니다. 여기 54,000 위로. 그죠? 뉴스 이날 임상 통과 뉴스 나왔어요. 뉴스에 사과 샀으면 박살났네. 이해되십니까? 뉴스에 너무 좌지우지 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제 입장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더 기다리고 눌림목 주고 다시 턴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자, 이거는 저는 매수 타이밍 지금 아직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물론 열공님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좀 더 기다립시다. 왜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자는 하이닉스는 사지 아직 모르겠다 하느냐. 삼성전자는 1등이거든. 그죠? 1등입니다. 47,000원 가면 적당히 끊고 눌림목 주고 다시 들어간 것 다시 들어갔다가 만약에 밀려버리면 던져버리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47,000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기다려야 된다. 유닛은 가격을 올려주십시오. 가격을. 자, 종목 상담하시려면 가격하고 매수 시점하고 올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입니다. 가벼운 종목도 하시면 별로예요. 2000짜리 이런 거 저는 별로 권하지도 않고 밑으로 막 엄청 빠지고 있네요. 그죠? 매수 단가 빨리 올려 보십시오. 매수 단가 올리기 전에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락 추세 너무 강하게 빠지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를 지지합니다만 2100원대 깨지면 밑으로 더 훨씬 더 열려 있다. 16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그리고 여기 돌파 시도,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놓다가 급하게 대밀려 버리고 엄청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추세 안 좋습니다. 이것이 전환되려면 2500원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2500원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2500원에서 적당히 밀리고 2750원 가도 또 밀릴 겁니다. 또 조정받고 거기서 턴해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참 모른 것 같아요. 유닛은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 2100원 깨지면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사가 계신지 지금 댓글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2100원 밑으로는 매도의 권역이고 더 빠르게는 2200원 정도 깨지면 매도의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로 상승하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2500원 강력한 저항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종목 상담 정리하고요. 닥터K 방송 무료로 생방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구독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고 난 다음에 옆에 종이 딸랑딸랑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모든 알림 수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방송할 때 여러분들 알림 바로바로 가니까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해주시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닥터K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